인생이라는 멀고 먼 길, 함께 걸어갈 누군가 있다면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비록 트랙터 뒤에 타고 다닌다고 해도 말이죠. 다들 좋아요. 이게 저 의자를 해줘가지고 그냥 타면은 이 몸이 아픈데 이거 의자를 해줘가지고 안 아프네. 아, 어머니 차를 타고 다녀야지. 트랙터 여기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진 양반이 뭐 저 운전을 못하니 뭐 어떻게 이게. 아, 어머님은 뒤로 태우고 다니세요. 탈 다리가 없어서 내가 정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도 많고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 내가 하니까. 아무렴 어떤가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한데 말이죠. 강원도 양구에는 인꼬부부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이고 나왔다. 어떻게 불편하지 않았어? 네, 안 불편해. 내려. 자, 손 붙잡고 가야지. 여기 잘 가야지. 미끄러져. 내가 붙잡고서. 자, 들어가.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그럼요.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이요? 네. 네.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한 62년 됐어요. 결혼하신 62년 되셨다고요? 예, 예. 내가 79세인데 예. 일찍 장가를 갔어요, 내가. 19개. 15세. 보츠 타고 가려고 그러면 보츠에서 나가서 또 잘 갔다 오라 그러지. 또 갔다 오면 꼭 시간 맞춰서 와서 또 보따리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 나 좀 떨어집니다. 꼭 붙잡아. 62년 세월 지나 보니 이 8호호에서의 힘든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아유, 산이 새파라니까 너무 좋아요. 이모새 생기는 거예요, 이모새. 부부는 8호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노지어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저기서 걷기 좋아요. 이제 이걸 이제 배로 앉으니까 생기는 사람은 네. 힘이 들어 저기서 거불 걷기가. 아이고, 아이고, 이건 어떡하냐 넘어 걸려서. 철마다 떡붕어, 참붕어에 팔뚝만한 잉어까지 줄줄이 올라오니 호수의 인심이 참 후하죠. 그 옛날 깊은 산골에서 육남매를 모두 도시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넉넉한 품을 가진 8호호 덕분이었습니다. 많이 잡을 때는 20개, 40개까지 와요. 그럼 이거 저 40배 정도 잡아봐요. 애들 있을 적엔 80대, 70대 그랬는데 이런 걸. 애들 키우고. 예, 네, 애들 키울 때는 이제는 다 뭐 출가식에서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용돈 쓸까만 그러면 이거 해드릴게. 어, 이렇게 큰 거. 어, 크다. 아, 이거 봐 이게 이렇게 크잖아요. 예, 영정아, 아, 이거 해드릴게. 어, 이렇게는 없겠네. 한마리 해서 오늘 보시라자고. 그래요. 부부가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곳간을 채우는 일. 한창 자식들 키울 땐 하루도 빠짐없이 두 개의 수조에 고기를 가득 채웠답니다. 우리 아들 그래요. 아버지 손이 무쇠로 만들었어도 벌써 다 따라 없어졌다. 사람 손이니까 요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딸은 울어요. 손을 붙들고 손도 이렇게 이 한짝 이렇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딸들은 붙들고 울어요.
우리 딸이 마디마든 다. 남편 손에는 고단한 인생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습니다. 이게 다 꾸덕. 이렇게 그래서도 하여튼 아물기 전서부터 한짝 손이라도 그 거들러 주던 이 생각이 나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하지만 남편도 고마워합니다. 15 어린 나이에 시집와 시어머니 병수발에 7년을 매달린 아내. 평생 100년을 같이 살아서도 남의 여자보다는 내 여자가 더 복지 좋고 이쁜 거야. 60년, 70년을 살았으니까 딴 집 여자보다는 내 여자가 더 이쁘다고, 뭘로 봐도. 보면 볼수록 고맙고 미안한 사람. 이런 거 타고 벗고 이건 또 캐는 거. 산으로 약초 좀 나왔나 보려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려고요. 한때는 약초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기도 했던 부부. 요즘은 재미삼아 보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산에 온답니다. 예, 예. 양서 봐봐.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눈이 밝은 아내가 발견하면 캐는 건 남편. 오늘은 귀한 잔대가 보물입니다. 산삼은 우리 집사람 더 먼저 봐요, 나보다. 그래서 내가 이 배운 경력은 내가 더 많은데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보다 더 빨리 본다고. 역시 아내 칭찬은 멈추지 않네요. 향이 좋지? 네. 아니, 향이 좋잖아. 진식 사람이에요. 옛날로 있네 아니야. 꽃도. 난 진식을 따라가면 돼. 네, 읍에 가서 살아가도 이렇게 어떤 때는 좋아요. 진식 사람이에요? 네. 나이는 있으셔도 진식을 따라간다니까. 예전엔 사느라 바빠 손 한번 잡아볼 새도 없었다죠. 힘든 시절 다 흘려보내고 나니 곁에 남은 건 당신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까운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 이 정도는 넣어야지, 그래도. 뭐 한두 뿌리 넣어가지고 되네. 몸에 좋은 잔대가 듬뿍 들어간 붕어찜. 재료보다 더 귀한 건 마음이겠지요. 배운다. 맛있지? 기운 나는 것도 기운이지만 마누라가 이렇게 먹여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더 기운 나는 거야. 백발에 등이 굽은 할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부엌을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할 거네. 예? 혼자서 일할 거네. 마늘 바쁘지요. 누가요 할머니? 우리가 아들. 네. 혼자서 일할 거네. 마늘 바쁘다고. 어머니의 단정한 밥상. 예쁜 손두부도 어머니 솜씨죠. 어디 갔을까? 어디 와? 빨리 아직 먹어야 되는데. 요즘 감자 농사 준비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들 영걸 씨. 팔남매 중 막내 아들인 영걸 씨는 혼자 고향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야 힘드는 거 당연한데 좀 걱정되지 뭐 많이 아프실까 봐. 어머님요? 예, 자꾸 세월이 가니까.
예전에는 진짜 이뻤다고 학교 가면 엄마가 너무 이뻐갖고 막 옆에 친구들 다 쳐다보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늘려져요. 1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도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집에는 어머니와 영건 씨 단 둘뿐입니다. 졌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차려주세요? 예,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예, 뭐 삼세끼 차려주죠. 어머님이요? 예.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집에 나이로는 94. 고적으로는 94. 구순이 넘어서도 어머니는 아들 걱정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꽃단장 곱게 하시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 몇 시 차로 올라오실라고? 가봐야 이 몸에 치료 받고 주사 맞고 여기까지 많이 써가지고. 어머니 혼자 가신다는 건가요? 한참 있다 올라와 푹 쉬다가 갈게. 아드님이랑 같이 가면 좋겠네요. 아이고 바빠서 못 가. 뭐 일이 엄마 지쳐야지. 언제든 어디든 동 다 차 타면 뭐 다 아무데 뭐 서울이고 대구고 아무데 다 뭐 낮지만 안 아무가. 혼자 일하기도 바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겠지요.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춘향장.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산나물을 여러 봉지에 나누어 담는데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아들이 자주 가는 단골 정육점. 대주하게 맛있어. 어머 일부러 그런 두부 해가지고 오신. 네 알아요. 야, 그래. 거기 쌈싸움 싹 쓰고 장아찌 다 먹어. 엄마 고맙다고. 엄마 장아찌 다 먹으시라. 어디요? 네 알아요. 고기 사러 이쪽 자주 오시는구나. 네. 장아찌 다 한 마늘 있다고. 한 마늘 있다고. 산에 갔다 오셨어요? 영건 씨도 바빠서 턴 가게 안 나와. 그러게, 지금 못 내려오고 예, 나도 못 내려가. 영건 씨의 농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네요. 여세 광도 다 엄마가다 진세를 너무 많이 지쳐지지. 가져온 산나물을 다 나눠주고 나서도 아직 갈 곳이 남았습니다. 장에 올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곳. 아들이 좋아하지요. 아 아드님이 닭튀김 좋아해요? 아, 있어요. 이런 데 먹고 힘드는 데 많이 먹고 기운내가지고 한참 기다렸어. 배아파갖고. 아 아드님 이거 주시려고 식사도 안 하고 바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이거 뭐 술 한 잔 먹으면 밥 밖을 못 가.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나? 그래서 집에 급하게 돌아오셨어요? 밥 싸움 먹어. 둘이 함께 있으니 더 맛있는 거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영걸 씨네 사과밭이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사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꽃을 솎아주어야 하는데
이럴 땐 어머니 손이라도 빌려야 하죠. 좋은 사람 빨리 살림 하리하러 어머 나라 요새 경치 좋대 구경 가고 다 바람 쐬고 사과 팔아갖고 요번에 금강산 한번 가자고 그때까지 살지 형벌이 될 거 가면 돼 그때까지 사지 뭐 이거는 놔두고 저 내가 뽑아갖고 금강산 또 오더라고 배가? 어 피우면 저 금강산이 뭐야 누가 보면 욕한다. 그만 가. 꽉 잡아. 그저 바라만 봐도 고맙고 미안한 사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금쪽 같은 내 사랑입니다.